네, 오늘은 네, 길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내 말씀을 네,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네, J4U 공동체를 담당하는 송동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자주 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 이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것들을 기피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정확해야 하고 또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합니다. 비논리와 모순을 견뎌하는 것이 견디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보면요, 늘 모순과 이 역설로 가득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역설적인 하나님이다, 역설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역설들이 있죠. 낮아져야 높아져야 하고 또 죽어야 살고 또 제 그릇 가운데 오히려 능력이 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난인 것 같으나 따지고 보면 축복들인 역설들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역설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저희가 만나는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축복 같으나 고난인 것 같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오미에게도요 가슴 아픈 역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나오미의 삶을 떠받치는 세 가지 역설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설에는요, 빵집에 빵이 없다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죠. 각자 지파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자신을 배만 채웠던 시대였죠. 그래서 사사기 끝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도 어려울 판인데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심각한 흉년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내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나오미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이었죠.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모압 땅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오늘날 그 요르단 지방의 지역이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사막이죠. 곳곳에 만나는 걸어 다닐 때마다 사막들이 정말 많고요.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심했던 것은 이 모압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차라리 모압이 낫다고 생각한 거니 얼마나 이 베들레헴에 심각한 흉년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명을 에브랏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브랏이라는 이름도 곡물의 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존부터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비옥하고 곡물이 넘치는 땅이었다,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곡식이 넘치고 빵이 풍요로웠던 장소였던 거죠. 이렇게 부유한 곳에 기근이 찾아오다니요, 나오미의 가족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심각한 이 흉년과 고난에 만나게 됩니다. 역설의 고난이었던 거죠. 결국 나오미의 가족은 결심하게 됩니다. 모압 이주가 그들에게 쉬운 결정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 땅을 두고 가까이서 교제했던 이 신앙의 이 동역자들을 떠나서 모압 이방 땅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의 결심이었을 겁니다. 모압들임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옮겨서 모압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많은 부담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많은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꿈을 향하여 모압으로 향했는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핵심 원인은 흉년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과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모압의 자연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타인의 결정은 우리는 너무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베들레헴에 남았어야지. 약속의 땅을 너가 지켰어야지. 너가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야지. 나오미의 가정의 이주 소식을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는요, 이 흉년보다 더 힘든 일은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적 판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이 이주의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녀의 결정보다 그녀의 아픔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결심을 분석하지 말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압으로 가느냐고 묻기 전에 흉년으로 고생한 것은 없는지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감이 해석보다 앞서는 것이죠. 공감 없는 해석, 사랑 없는 해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길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방의 결정보다 먼저 사람의 아픔에 더 관심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잠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1절을 보면 가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절을 한번 보시면 똑같이 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절이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1절과 2절을 구별하고 있어요. 1절에서 가서 살다는 것은요, 거류하다, 잠시 머물다 라는 뜻이고요, 2절은 정착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잠시 이 기근을,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오자 잠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서 살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로웠던 삶이었던 거죠. 이렇게만 살면 고향 사람들의 비난과 신앙적 판단, 모든 비난들 눈초리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모압드림은 성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잠시 얼마 못 가서 엄청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설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오미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기쁨이 없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룬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혼자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본인의 계획대로 평생 모압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남편의 죽음까지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이 비참한 슬픔은 참을 수 없는 나오미에게 고통이었을 겁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지만 그것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쓰라린 아픔만 남습니다.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룬 모두가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명만 모압에 남게 된 거죠. 이 나오미라는 단어에는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쁨인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나오미에게는 이런 아픔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그녀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잃어버렸기 때문일까? 만일 단순하게 그녀의 신앙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우리는 룻기를 4장까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돌이키도록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1장으로 완성이 되었겠죠. 나오미가 믿음을 잃었다면 또 이 며느리 룻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 룻이 봐도 시어머니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태도로, 믿음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전도할 수 있는 나오미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거죠. 고난의 이유가 신앙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과 또 고민을 겪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저희 가정은 이 어렵게 또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IMF 이후로 계속해서 실직을 하셨고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을 제대로 못하셨었는데요. 그래서 한참 이 힘든 가장 또 예민하고 가장 또 이 부모님의 이 가정이 중요했던 그 시절들을 힘들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거기 아버지의 이 친구의 보증 문제까지 겹쳐서요. 집안은 더 어려워졌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고난이라는 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오면 참 좋겠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참 슬프게도 밀려올 때 왕창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빠짐없이 이런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셨고 교회 봉사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이러한 고난을 찾아온 것일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하진 않더라도 남들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내 삶은 변하지 않고 건강은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관계와 직장 가운데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차라리 자신의 신앙의 문제인 것을 알고 믿음의 문제였다고 지적을 했다면 고쳤을 텐데 고난의 이유를 알면 이 시간을 그래도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미래를 볼 수 있고 장차 자기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알 수 있었다면 그래도 소망을 갖고 버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상태 가운데 가장 힘듦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도 이때 한 가지 희망의 작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절망 속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고향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 백성, 즉 이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에 그냥 양식이 생겼다,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의 말씀에 흉년이 있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라고 단순하게 자연적 현상으로 표현하지만 양식이 있을 때 풍년이 일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질문은 이 반대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더 궁금하죠. 이 질문의 요지는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불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셨는지, 고난을 주셨는지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하게 압니다. 나오미가 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나의 삶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필요에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역설은요,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뒤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떠들썩한 상황이죠. 우리말로 떠들썩하다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다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소란스럽다, 혼란스럽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죠. 아마도 베들레헴 주민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가족들을 보면서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웰컴하는 마음보다는 부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주하니 저렇게 망한 것이 분명 나오미의 불신앙 때문일 거야, 이방 며느리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이런저런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사람들의 말에 대꾸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봐도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나오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마라, 쓰다, 쓰라린 인생이라고 부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나오미, 마라의 나오미, 너무나도 극과 극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마라, 빈털터리,
고달픈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알겠으나 고난의 이유는 분명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도 나오미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고난을 만날 때인가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의 그 자체보다 이 고난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모를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을 고쳐야 할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법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역설의 고백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분리의 감정, 이 역설의 마음이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이 역설이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어려움인 거죠. 그렇다면 나오미의 인생이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인가? 역설이 역설로 마치는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역설의 은혜 마라에서 나오미로입니다. 첫 번째 역설의 은혜 마라에서 나오미.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나오미는 룻을 타작 마당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형제나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면 대신 그 형제와 친족이 그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토지가 자기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족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만약에 형제나 이 동생이 죽으면 대신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들릴 수 있고 또는 이것이 야만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 지파, 그 당시에 부족의 그런 토지를 유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도는요, 많은 희생과 많은 고난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신의 큰 돈을 써서 토지를 아무리 사도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요, 그 자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결혼을 한 것은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었던 거죠. 나오미가 결혼을 하지 않고 며느리 룻이 대신 결혼했던 이유는 아마 엘리멜렉 형제들이 마땅히 없었거나 남편의 형제들이 마땅히 없었거나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방 여인 룻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영 빼앗길지 모르는 남편과 아들의 토지를 이제 나오미는 지키게 되었고 가문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이었고 가난 족속 이방인이었던 라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 라합을 통해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비천한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바꾸는 귀한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웠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머니 때부터 이미 개입하셔서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즉흥적인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은 꾸준하게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만일 모압의 삶 그 10년 안에 룻이 자녀를 낳았다면요, 아마 룻은 자기의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에서 룻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고 바로 잉태케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마라라고,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명예와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마라가 아니었던 거죠. 나오미, 그녀의 이름대로 기쁨이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 모두 날카로운 눈초리와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도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마라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더 놀랍게 더 나아가서 그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끝내지 않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설의 은혜는요, 끊어짐에서 이어짐으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역설의 은혜, 끊어짐에서 이어짐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일이었어요. 룻이 낳은 아들은 오벳이었고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는 1장 1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비록 자신의 인생을 말하라고 말하고 빈털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의 삶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셨고 구원의 역사가 단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끈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많은 역설들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고 나오미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역설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역설을 허락하시는지, 왜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마라와 같은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삶의 역설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역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어가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채우심으로, 회복하심으로, 소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설은 십자가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외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찌 고통 가운데 처한 자신의 아들의 고통의 신음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만큼 역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역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겪고 있는 마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또 어떤 이 역설과 마라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길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